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고요. 삼성그룹이 일부 매체가 보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재 출연 그리고 상생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재를 출연해서 상생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쇄신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과 재단 중 2조 원에 가까운 액수를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이제 자신과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 가운데 1조에서 2조 원가량을 출연해서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